당신들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안쓰럽고 가슴이 메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공연 연출을 하고 있는 우종희라고 합니다. 2019년 4월 4일에 강원도에서 굉장히 큰 산불로 화제가 됐었었는데, 산불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품에 다뤄지지만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소방관들의 다양한 트라우마, 또 감춰진 PTSD, 그리고 이 가족들이 겪어내는 그 주변인으로서의 삶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마치 이제 갤러리를 들어와서 이제 작품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관객들이 들어올 때 개별적으로 다 무전기를 한 대씩 이제 가져와요. 그래서 그 무전기를 통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배우들의 전화하는 그 소방관들의 인터뷰 내용을 이제 선택적으로 자신의 관심에 따라 자신이 조금 더 깊이 연관 지을 수 있는 이야기를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가장 이 프로그램이 제게 준 큰 혜택은 시간이 넉넉하다는 점이었어요. 물론 절대적으로 이게 넘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이게 결국 시간 부족에 약간 허덕이곤 있지만은 그래도 그 긴 시간 덕분에 지금까지 어쨌든 많은 자료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공연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. 관객분들께서는 공연장에 조금 일찍 오시면은 아마 이 작품의 되게 다양한 감춰진 이면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그 무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귀에 바로 배우의 목소리가 은밀하게 속삭이듯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잘 즐기시려면은 조금 일찍 오셔서 편안한 복장과 함께 짐은 다 맡기시고 보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공연 도중에는 다양하게 시점을 바꿔가면서 그날에 있었던 감춰진 이야기들, 그리고 그날에 있던 다양한 사건들, 그 인물들을 천천히 시점을 바꿔보면서 보시면은 아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